이 시간은 재즈인 재즈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재즈 페이시스트 박수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예, 6월 7일. 예, 아, 빠르네요. 빨라. 정말 빠르지. 네, 네. 이제 6월 달만 지나면 이제 하반기. 네. 예. 왜 잠깐만 달력만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날까요? 그러니까요. 아, 되게 빨라요. 하루는 하루하루는 왜 이렇게 길지 했는데, 근데 벌써 6월 달이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조금만 예. 있으면 이제 1년의 반을 저희가 네. 지낸 거잖아요. 네. 여름만 그럼... 지나면 뭐 거의. 네. 남은 기간 예.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네. 화이팅 모두들.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예. 뭐 아무래도 6월이다 보니까 네네. 날씨가 더워지고 네. 이제 저는 아직도 그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못하여 네. 긴 옷을 챙겨 입고 다니고 괜찮습니다. 있는. 이제 뭐 그 본인의 모습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게 참 인정이 안 되네요. 불과 뭐 5, 6년 전에 예. 사진만 봐도 예. 어 씨 내가 저랬다니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걸 보니 예. 예,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네. 몸이 끈적끈적하죠.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습도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해서 네. 그런 약간 불쾌한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 네. 어, 음악에는 그런 끈적끈적한 음악이 뭐가 있을까라는 아. 생각을 해보았죠. 예. 어떤 영화, 음악입니까? 예, 그 재즈를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중에 예. 블루스가 있죠. 예. 또 블루스는 그 처음 시작이 흑인 영가 네. 예, 스피리추얼 송이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신에게 드리는 그런 네, 노래들 네. 그런 흑인 영가와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노예 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네. 예, 노동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에서 불렀던 노동요가 합쳐져가지고 네. 블루스가 만들어졌고 네. 거기에 이제 이후에 유럽에서 들어온 약간 클래식적인 음악과 만나면서 재즈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 블루스가 생각을 해보면은 끈적끈적한 스타일의 음악의 원조가 아닐까라는 예,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오늘은 블루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재즈 곡들을 좀 골라보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지요. 그래서 첫 곡은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첫 곡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 네. GRP 올스타 빅밴드라고 해서 네. 데이브 그루신이라는 피아니스트 그리고 네. 편곡가 프로듀서가 주축이 되어서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그 미국 재즈씬에서 가장 유명한 뭐 네. 색소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네, 네. 드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이런 최고 연주자들을 모아서 예. 프로젝트성의 이제 빅밴드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 빅밴드가 발표한 1995년에 발표한 곡 중에 네. Stormy Monday's Blues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뭐 폭풍우가 치는 월요일의 블루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그런 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중간에 나오는 그런 보컬리스트의 그런 노래 스타일에서도 그런 블루스의 끈적함이 느껴지지만 뭐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빅밴드 네. 뒤에서 짜자짜짜자 이런 그놈의 짜자 중독인 짜자,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 들으면 너무 짜릿해가지고요. 네. 안, 그 소리를 안 들어도 어떤 건지 너무 잘 표현해 주시니까 짜잔 짜잔. 네, 그렇게 이제 예. 강렬하게 두 예. 보컬리스트와 빅밴드가 붙는 모습. 네.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 가사의 내용이 정말 단순합니다. 예. 폭풍과 같은 월요일이다. 아, 스톰이 먼데이 예. 블루스. 예. 예. 근데 화요일도 비슷하다. 네. 근데 수요일은 더 안 좋다. 목요일은 너무 안 좋다. 근데 금요일이 되었는데 독수리들이 날아다니네. 그렇게 해서 토요일이 되면 나는 드디어 놀러 나간다. 그런데 일요일이 되면은 나는 교회를 간다.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요. 단순하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예. 힘들어 힘들어 예, 힘들어 예. 힘들어 하다가 토요일 날 하루 놀고 예. 일요일 날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리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 일상하고 똑같네. 단순한 삶.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단순한 삶을 가사로 녹여낸 것을 보면서 예. 아, 정말 심플한 내용이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 또 서려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듣고 오겠습니다. 네.
Yeah, they call it Stormy Monday. But Tuesday's just as bad. Wednesday's worse. And Thursday's also sad. The eagle flies on Friday. Saturday I'll go out and play.오늘은 장마철 날씨만큼이나 여름철 날씨만큼이나 끈적끈적한 네. 블루스 네. 그 중에서도
스톰이 먼데이 블루스. 네. 정말 근데 아까 그 가사 소개해 주실 때 네. 정말 우리 일상과 너무 똑같아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월요일에 그렇고 화요일도 네.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목요일 나 아, 너무 힘들어 근데 어 금요일이다 그리고 어 토요일이다 그러고 마무리되는. 아니, 그래도 굉장히 예. 중요한 일 하고 계시잖아요. 유도성 안 하고. 아니 뭐 누구든 중요한 일 안 하십니까? 다 똑같죠. 뭐. 네. 예. 그런데 의미를 두셔야죠. 예. 여기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아 왜요? 갑자기 무섭게. 긴장되죠. 긴장되죠. 유도성 안 하더니 예. 한글 발음 말 기지. 예. 예. 끈적끈적 예. 이런 거 해도 되나? 왜요? 아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철자가 어떻게 돼요?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끈적이에요, 끈적이에요. 끈적 아니에요, 끈적. 끈적? 예. 오, 왜요? 역시. 아니 저도 아무래도 이렇게 방송 준비하다 보면은 단어들 쓸 때 그래도 네. 저는 좀 애매하다 그럼 꼭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거든요. 예. 그러면서 많이 배웁니다. 네. 틀렸던 것도 알게 되고 하는데 네, 네, 누가 끈적? 저 맨 처음에는 이제 방송 내용 준비하다가 네.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끈적끈적이라고 썼어요. 아 그거 저 시프트키 눌러서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깨름칙해서. 네. 깨름칙은 어떻게 쓰는 거지? 깨름칙. 예, 병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찾아보니까 끈적 끈적이 맞더라고요. 원래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니 저도 그래도 예.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종종 그런 오류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한글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예. 잠깐만 딴 얘기 안 해? 아니, 공 놀고 싶어서 어떡하지? 공 얘기하셔야 돼요. 공 얘기. 아, 공 얘기? 예, 예 그래요. 알겠어요. 네. 올해도 가장 덥대요? 그 항상 네. 그런 기사를 안 읽은 적이 없습니다. 올해 항상 덥고 올해 항상 춥고 제일 덥고 제일 춥고. 아,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올해에도?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렇죠. 나올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뉴스를 진행하시니까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 꼭 나오면은 저한테 예. 알려주세요. 몇십 년 만에 메시지로. 네. 네. 두 번째 곡 넘어갈까요? 예. 네. 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반가워서 제가 말이 많았네요. 두 번째 곡은 네. 윈튼 마샬리스라는 트럼펫터. 네. 예. 이분과 그리고 아마 이분은 아실 거예요. 에릭 클랩턴. 네. 아시죠? 네, 네, 네. 블루스 기타 그리고 노래 하시는 분으로 예. 정말 유명하신 분. 네. 이 두 분이 만나서 같이 만든 앨범이 있더라고요. 오. 예. 2011년에 플레이 더 블루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앨범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앨범은 뉴욕에 있는 뉴욕인가? 링컨 센터? 예, 링컨 센터에서 있었던 예. 라이브 실황을 녹음한 예. 곡입니다. 예. 윈튼 마샬리스는 트럼펫터고요. 신고전주의를 지향하는 분이세요. 신고전주의요? 네. 예. 영어로 하면 네오 클래시즘이라고 하는데 예. 뭐냐면은 재즈가 아무래도 역사가 흐르면서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추가가 되죠. 예. 그래서 대중들의 그런 입맛도 반영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예. 정통적인 뭐 스윙 재즈, 비밥 재즈의 그런 색깔을 조금씩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락적인 요소도 들어가게 되고, 뭐 펑키한 스타일도 들어가게 되고, 예,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예, 되는데, 예. 신고전주의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원래의 본질의 모습이 좀 바뀌더라도 우리들은 그 원래 고전적인 것들을 예. 꾸준히 연주를 하자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하자 예. 예, 그런 운동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윈튼 마샬리스는 그런 고전적인 스윙과 비밥의 색깔들을 녹여내고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지켜내는 연주자로서 유명한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에릭 크립턴 이런 같이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또 다양한 시도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이 앨범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모던한 그런 색깔의 재즈를 연주한다기보다는 예. 재즈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블루스 볼 수 있는 블루스의 음악을 그쪽 색채를 조금 더 더한 거죠. 예. 그래서 두 분이 연주한 곡 중에 예. 조 터너 블루스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예. 아마 어떤 분의 이름일 것 같은데 이 곡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블루스. 네, 그래요. 그러면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이렇게 박수현 씨와는 인사 나누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매거진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ll me your turn, and then it's gone.